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네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는 양 이상으로 항상 먹지요, 아닌가요? 네. 먹는 가운데 배가 부르다라는 느낌이면 이미 우리는 과식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우리는 항상 넘어서 먹는 이제 과식을 하는데, 요즘 보니까요 먹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먹방은 뭐의 약자냐면 먹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방송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를 보니까 이제 한 번에 한 자리에서 한 명이 라면을 10개를 먹더라고요. 네, 라면. 잘 안 놀라세요? 한 번 끓이면 10개씩 끓여 드시나요? 김밥을 100개를 먹기도 하고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폭식하는 걸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감각해집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나 얼마큼 먹었다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식한다는 것, 어느 정량을 이상 넘어서 먹는다는 것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요. 배가 고파도 그렇죠. 일단 그리고 너무 맛있는 게 있을 때 또 과식하게 되고요. 음식량을 조절하는 기능이 좀 낮아지면, 저하되면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과식하게 되는데, 여러분 과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있죠.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거 왜 그렇게... 그래서 일단 과학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 먹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을 갑자기 증가시킵니다. 그럼 과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식을 하면 체중이 증가되고, 본래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건 어쩔 수 없지만 과식하면 당연히 살이 찌겠죠.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지방간 등등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은근히 과식하게 만들고 과식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떤 연구냐면 쥐 한 마리의 쥐가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 한 마리 평균이 100kcal라고 합니다. 우리는 100kcal는 뭐 기별도 안 가죠. 근데 한 마리 쥐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쥐를 200마리를 놓고 한 그룹 한 그룹 나눠서 100마리 100마리씩 나눠서요, 첫 번째 그룹은요 100kcal 이상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100kcal 이하로 먹이는 겁니다. 125를 먹이고 85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 발암 물질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먹이가 넘쳐났던 첫 번째 그룹의 발암 되는 정도를 보니까 65%인데, 두 번째 그룹, 먹이를 조금 줄여서 먹였던 그 그룹은 4%의 발암 정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원인이 첫 번째 그룹의 쥐들은 과식을 하면서 이 병원균을 이겨내는 T임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력화되었다는 것인데,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쥐들은
과식을 하지 않으니까 병영균을 쉽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저항력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연구를 소개하면 2년 전, 2021년에 카이스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동물이 인간의 다른 동물들이 과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냈습니다. 동물에게는 과도한 섭식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신경 중추 시스템이 동물들은 딱 멈춰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은 이 먹는 것이 신체적인 역할, 이 몸의 반응보다도 감정적인 욕구에서도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멈추라고 하는데 내 감정이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은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 생명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감성이, 인간의 탐욕이 계속해서 그를 채워 다른 것들을 계속 채워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첫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사람 이죠.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는 믿는다는 것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참 동의합니다. 간략한 내용인데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밥통이 있어서 밥을 요구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배 안에 다 밥통이 있어서 밥을 원하잖아요.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통이라는 것이, 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사람, 첫 번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으로 그 빈 공간을 제일 먼저 채웠죠.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로 채운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영적인 과식이 일어나니까요. 두 사람이 부부인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판단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판단을 내가 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발동될 때는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또는 자만과 허영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기를 과시하면서 높은 탑을 쌓죠. 그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육체를 좋아했다. 음란했고 호색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생각을 좋아했다. 다른 사람 속이고 계략을 짜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폐괴한 핵인을 좋아했다.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에 자신으로 채워지니까요, 이런 부작용, 이런 죄악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죄악이 가득한 것들을 홍수로 씻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것이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근데 다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지개로 통해 보여주셨던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폭우를 내려서 모든 죄를 씻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입니다. 이 말씀에서 비워라는 케노스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박탈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소모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 가운데에 이 부분을 우리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 또는 자기 비하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새로운 방식이 무엇이었냐? 자기를 비우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전지, 옴니사이언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옴니포텐트라고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옴니프레젠트.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원치 않으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다시요, 사람같이 되셔서 종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마구간에 오셨죠.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비좁은 공간 안에 스스로 갇히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라는 정말로 힘이 없는 무력한 그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다시요, 모든 걸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다른 것으로 내 자신으로 채워진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거룩한 성령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죄의 찍기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은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난 후에 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결하게 비워진 자리에만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제 본능적인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가장 바닥에 기본적인 뭐 명예욕, 지위욕, 물질 그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죠. 먹고, 아시죠? 먹고 싸고 이렇게. 그 가운데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나와 닮은, 나와 같은 종족을 계속하여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주 강렬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여성의, 여자에게는 이 생식 능력이라는 것, 리프로덕션이라는 것은, 나와 닮은 개체를 계속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다음, 나와 닮은 개체를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여성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과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것, 누구의 태아를 임신했는가라는 것은 한 여자로서의 정체성, 그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들어가는 가정과 그녀가 이루어가는 이 가문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첫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요셉이랑 정혼한 상태였어요. 정혼은 약혼과 결혼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아직 부부관계는 맺지 않은, 부부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당시에 약혼과 결혼 사이에 또는 결혼 전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0% 투석형,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결혼 전에, 부부관계 하기 전에 내가 정한 배우자와 다른 부부관계 하게 되니까 그제서 그냥 죽였죠. 그럼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묻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로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녀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남자랑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도 들고 공포도 느껴지고 또 우울해지는 그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번역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초대교회가 태어난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면서 신약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전에는요,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사건 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거룩한 영이 임하였습니다. 마리아,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대화가 이어지죠. 근데 이 마리아의 마지막 응답이 놀랍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입니다. 옛 성경에 보면 아마 그 옛 성경 그 번역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제 계집이라는 것은 사실 여성을 비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종이라고 번역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계집종에서 주는 큐리어스, 주님, 내 삶의 주님. 주의 계집종이라는 말은 둘레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둘레는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 종, 노예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의 여자 노예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조금도 훼손됨과 손상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 비워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주장과 계획과 모든 판단을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함에 대한 자기의 기준을 그냥 비워내는 겁니다. 전적으로 말씀을 수용할 때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마리아라면, 제가 마리아라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결혼식 다음 날 잉태도 되잖아요. 그러면 돌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시죠? 네. 숨기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잉태되면 뭐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뭐가 되든 그럼 내 삶은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정혼한 아직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되기를 원하셨는가? 주님은 완전히 비워냄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자기의 의지와 주장과 판단과 계획을 비워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위해서 완전히 수용하는 그것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워진 자리에 오시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가 비워진 자리에만 오시기 때문에 세속적인 탐욕과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궁전에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가득 메여 있었던 여관에는 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비어있는 마구간, 더러울 수 있지만 씻겨져 비어있는 먹이통, 그 위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기 예수님 모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마구간의 구유같이 비어져 있는 빈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엘리사,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그 시대는 곳곳에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학교는 오늘말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 엘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 같은 말로 예언자이기도 하면서 그 후학들을, 다른 예언자들을 길러내는 교수와 같은 역할도 선생님이었죠. 근데 오늘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말씀을 부르짖었다.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선지자님, 당신 종이었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 종이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님도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가정이 빚을 졌는데 우리 가정이 이 빚쟁이가 집에 와서 빚을 안 갚으면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린답니다. 갈급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의 아내가 호소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알려주십시오. 혹시 집에 뭐가 있습니까? 여인이 답합니다. 집안에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서 모든 이웃들의 그릇을 모아오십시오. 그런데 빈 그릇을 모으세요. 그리고 조금 모으지 마시고 있는 대로 많이 모아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기름을 그릇에 부으십시오. 그래서 그 남는 것으로 생활비를 하고 빚을 갚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대로 했는데요. 가져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보면 마지막 그릇에 마지막까지 찼을 때에 기름이 멈춥니다. 그러면 그녀가 그릇을 많이, 비어있는 그릇을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계속해서 그 기름은 다 채워질 때까지 나왔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역사는 빈 그릇, 자기를 완전히 비운 그릇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은 그런 비어있는 그릇이 모이고 많이 모였을 때 성취되는 것이죠. 세상의 조직이나 사람의 모임이 아닌, 기업이 아닌, 비즈니스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 있는 한 사람, 가득 채워져 있는 한 사람, 대단한 몇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비어진 빈 그릇이 모여서 비어있는 그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큼 비워낼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성탄의 자리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아니 모든 것을 비워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길 원하셨던 사람들, 주의 계집종, 빈들과 빈손의 목자들, 먼 걸음으로 마음을 비우고 온 동방박사들. 예수님 스스로 비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비움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럼 내가 자격이 되냐 말이죠. 그 자리에, 그 성탄, 거룩한 탄생의 자리를 기다리는데 정말 그 자리에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말입니다.
나는 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너는 여기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 대강절,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고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오심입니다. 오심. 다가오심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심, 또는 다른 말로 강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신 그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알지 못해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징조로 봤을 때에 말세 지마림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실제로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사회를 보고 교회를 보고 또 학교를 보고 세상을 보면 말세 지말이 가까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요, 이 순간이 주님 만나게 될 순간이란 종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내가 과연 정말 그 주님의 하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진 심령,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득 찬 심령이 하늘잔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구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다 달고 심령은 여전히 선악가로 가득 차서 그 자리에 우리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천재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내리막이 없었어요. 계속 승승장구해서 하버드의 교수가 됩니다. 한 2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와, 그분 한번 만나기, 그 훌륭하고 존경받은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 아들을 위한 시설에, 복지 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 부귀, 보수, 정 그러면 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장애 아들의 그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시키고, 이 장애 아들은 장애인들은 목욕하는 게 참 큰 일입니다. 그 목욕시켜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1999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빔의 영성. 그것은 많은 글 가운데에 가장 잘 알려진 글귀 가운데 하나.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내 인생의 오르막길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비워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을 다 비우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세상은 교만하여 폭식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 여전히 교만과 태만과 기만과 속임수와 게으름과 높아짐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고 성탄절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머무셔서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공간, 마음속의 소음과 소란들을 다 비워내는, 주님 모실 준비가 되는
우리의 심령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거칠고 완악한 마음과 행위가 있다면, 여전히 있다면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비워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잉태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나성영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오신 이후 찬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